네, 오늘 5에서 8%까지도 낙폭을 기록하는 종목들을 다섯 가지 좀 보고 오셨는데요. 세 가지 종목도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확인할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디어유입니다. 네, 디어유요. 네. 디어유 같은 경우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거의 8% 가깝게 내려오면서 4만 원 초반까지 지금 내려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외국인들 수급력은 꾸준히 들어오는데 계속해서 빠지는 종목 중에 하나네요. 네, 뭐 사실 오늘 전반적으로 엔터주 종목이 전반적인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디어유 역시도 같은 좀 하락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디어유는 뭐 사실 오늘뿐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하락 국면에 좀 접어들었습니다. 신규 상장 이후로 사실 디어유 같은 경우에 사실 전고점 대비해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뭐 사실 엔터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좀 평가를 해봐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엔터주 전반적으로 사실 지금 최근까지 너무 많이 좀 올랐다, 급하게 올랐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뭐 이런 성장주에 대한 좀 부담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디어유 같은 경우는 SM의 자회사로서 이제 플랫폼 기업인데요. 플랫폼 내에서 이제 아무래도 구독 경제에 가까운 이런 매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어유가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완만한 성장세를 보여줬는데 사실 이번 1분기에 우리가 디어유에 기대할 수 있었던 매출의 성장세에서는 사실 중국의 수요를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중국에서의 매출액이 좀 늘어나는 부분을 기대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된 매출 수요들이 전반적으로 다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세를 보이면서 디어유도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실적의 성장세가 좀 주춤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플랫폼 기업 자체에 대한 어떤 좀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좀 보여지면서 그에 대한 부분까지 엔터주 내에서도 이제 플랫폼 단독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더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플랫폼 성장주 쪽 흐름이 요즘 참 좋지가 않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이슈들도 함께 포함이 되고 있고 지금 디어유 8%까지도 낙폭 기록하면서 다만 900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모멘텀을 조금 더 가지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정리를 해봐야겠습니까? 사실 지금 수준에서 손절을 한다거나 그러긴 좀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엔터주 전반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좀 매물 부담감이 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공연 재개에 대한 움직임은 국내에서는 좀 빠르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지금은 버텨야 되는 구간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지금 이제 4만 원 밑으로 좀 깨진다라고 한다면 신규 진입 접근하셔도 유효하시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버티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목표 라인은 한 어느 정도까지 볼까요? 일단은 목표 손절가 같은 경우로 한 3만 5천 원 선으로 잡고요. 예. 목표가는 이제 5만 6천 원. 사실 전고점이 워낙에 좀 높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치까지는 부합하기 힘들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보면서 목표가는 5만 5천 원 정도 선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11월에 9만 원까지도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시점 4만 원대인데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 5만 6천 원, 손절 라인은 3만 5천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봅니다. 네, MCNX가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도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볼까요? 이 종목도 버텨야 합니까? 예. 사실 MCNX 오늘 전반적인 모든 종목이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MCNX는 여기에다가 사실 뭐 그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 실적에 대한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하기 때문에 오늘 좀 더 낙폭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고점을 보여줬고요. 이에 대비해서 지금 한 40% 이상 좀 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CNX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서 전장용 자율주행 관련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생산 기업인데요. 지금 시장 자체에서 이제 완성차 업계에서 전기차 섹터로 전기차의 비중에 대한 부분의 확대가 지금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다라는 점에서 사실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까지 거기에다 사실 좀 섞기에는 지금 이제 자동차 시장 자체가 조금은 좀 아직은 좀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MCNX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올 1월 대비해서 좀 계속 빠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엠시넥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좀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저는 실적 기대감이 더 크다. 오히려 이렇게 좀 많이 급락하는 장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분기 영업 부진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에서의 이제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이제 카메라 모듈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급감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이 일자는 좀 선반영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이후로는 다시 한번 좀 흑자 전환은 다시 한번 좀 실적의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존의 뭐 스마트폰향 매출액에 대한 부분도 이제 본격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 스마트폰 쪽에서는 이제 보급형 모델인 이제 A 시리즈에 대한 출하량이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자동차 생산에 대한 부분이 점차 좀 정상화되는 한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엠시넥스의 그 앞으로 실적 개선세도 눈여겨 보실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개파락이 나온 종목입니다. 8.3%대 낙폭 기록 중이고 38,850원인데요. 오늘 리포트들도 좀 나왔는데 어쨌든 KF투자증권이나 대신증권 쪽에서는 2분기 실적 전망이 좀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C넥스는 그럼 손절 라인은 어느 정도로 좀 잡아볼까요? 일단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전저점 같은 경우가 36,000원대까지 좀 빠졌던 종목입니다. 지난 9월이었고요. 전고점이 이제 58,000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한 35,000원 선까지는 좀 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다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45,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양 매도 흐름을 지난주에 이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목표가는 45,000원, 손절 라인 35,000원으로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 알아봅니다. 네, FNF가 또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 4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 최근에 뭐 기관이든 외국인은 조금씩 수급이 또 들어왔고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FNF 같은 경우에 오늘 사실 장중에 11%까지 빠졌다가 그래도 이제 하락폭을 조금은 좀 만회를 했는데요. 지금 6%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FNF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매출 비중도 중요하지만 중국 내 매출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많이 반영을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중국이 코로나 봉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서 계속 FNF의 주가는 그와 맞춰서 사실 좀 계속해서 연초 대비해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FNF가 지난 이제 액면 분할 5대1 액면 분할 전 가격으로 본다면 전고점인 199,000원, 약 한 목표가 한 100만 원 근접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에 비해서 지금 약 한 40% 정도 좀 하락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 FNF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FNF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내 매출액 비중은 약간 전분기 대비해서 약간 매출액이 50% 정도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매출 비중은 좀 견고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면세 쪽에 대한 수요가 지금 좀 쉽게 늘지 않는 부분은 아무래도 리오프닝에 관련해서 해외 여행자라든지 면세점이 아직도 좀 활성화되지 못하다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해외 매출액인 중국 내 수요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 뭐 상하이, 베이징이라든지 대도시의 이제 봉쇄령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전체 매출액에 중국 내 매출액의 2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아직 좀 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면 사실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사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드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신규로 지금 이제 좀 급하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평균 단가를 좀 낮추는 방법으로 조금씩 좀 분할 매수 관점 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중국 봉쇄령이 일단 빠르게 이게 빠르게 회복 중국 봉쇄령에 대한 부분이 좀 해제될 가능성은 아직은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제 주가가 이제 워낙에 좀 바닥을 좀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은 버텨야 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손절가 라인은 11만 원 선으로 잡겠습니다. 오늘 11만 7천 원까지 좀 빠졌었는데요. 그에 대한 부분이 다시 좀 되돌림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5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중국의 봉쇄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하면서 투자 전략을 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버틸만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FNF 오늘 5에서 6%까지 낙폭을 줄여내긴 했습니다만 많이 빠지고 있네요. 12만 4천 원 흐름이고요.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 라인 11만 원으로 일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슈 이렇게 분석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